틱 증상 중에서 이게 뭐가 제일 심해요? 목에서? 예, 아니 코를 갖다가 코도 킁킁 이러고, 예, 이러고 잠잘 때는 좀 더 심하고 잠자기 전에 좀 더 심하고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심해요.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심했거든요. 요거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지금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고 비슷해요. 코를 킁킁거리는 거랑 요즘에 또 이렇게 코를 운동 튀거나 안 해? 그런 것도 다 있었어요. 하여튼 정신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. 막 뛰기까지 할 정도였거든요. 초파에서 막 몸처럼 그 운동 뒷과 음성 뒤를 병에 같이 갖고 있는 것을 어깨도 이렇게 움직이고 복합 뒷 머리도 움직이고요. 먹는 건 잘 먹어요? 먹는 거는 그동안에 8개월 동안 치료를 하면서 계속 소화, 위장, 위계통 계속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. 잠 잘 자고? 잠도 막, 잠꼬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지금 어땠어요? 머리가 찡하고요. 몸 전체가 힘들어가지고요. 그냥 뺐어요. 그럼 빨리 물어봐. 그러세요. 엄마 손 잡을까? 물어 손 대. 편차가 어느 쪽에 났나? 끝까지 버텨야 돼. 그럼 이쪽. 이쪽. 좌우를 비교해봐요. 이쪽. 지금 힘이 없지? 이쪽이 편찮은 거야. 아, 그래. 손을 잡으면 두 컴퓨터를 낸 위원이랑 똑같아. 그러세요. 이쪽 컴퓨터를 가지고 이쪽을 검색하는 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. 심지어. 괜찮죠? 근데 아이고 내가 두 장을 해줄게. 심수 알겠죠? 한 장 같이 이렇게 아래네. 아시겠죠? 어땠어? 그 소리가? 좋았어? 오 그래? 좋았는데요. 좋아서 편차가 안 났어요. 뭐가 좋아? 기분도 좋고 편차도 안 날 거고 편차 안 난다 그거 틱도 안 날 거고 그냥 좋은데 어땠어? 근데 어제 심했어요. 어떤 증상이 심했어? 경기 안 하잖아. 시방이 뛰고 집에 가서? 머리 많이 아파. 침 맞아서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. 심했어. 유시로 보냈어. 몸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냐에 따라서 심해지. 막 이렇게 막 밤에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겁나가지고. 심해질 수도 있고 덜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진행돼. 더 심하다고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. 그럼 목이 흔드는 거는 최근에는 없었었잖아 별로. 아니 얘가 틱 증세가 별의별 게 다 왔었어 1년 동안에. 네. 다 겪었던 건데 거의 한약을 먹으면은.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요. 머리 흔든다 그러면 머리 흔드는 약을 주면 그 한약을 먹으면 한 보름 만에 없어져요 이게. 그 다른 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. 머리 흔드는 약 주면 머리 괜찮다고 목을 잃는다든가 이러고 또 목 끓는 약을 주면 또 뭐 다른 데가 이렇게 생기고 계속 이렇게 약이 뭐 목 흔드는 약 치료약 따로 머리 흔드는 약 치료 따로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지금 그 약을 지금 거기 약을 다 끊은 상태라 나는 또 다시 올라오나 하고 지금 여기서 더 좋은 약을 해주고 있어. 그러면 진짜 다행이에요.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여기 멀리까지 온 거. 어땠어? 엄마가 편찮았다 그랬는데 어땠어? 좋았어 안 좋았어? 좋았어요. 집에 가서 많이 흔들었어 안 흔들었어? 몰라요. 집에서도 계속 했는데 차에 오면서 조금 그런데 조금 덜할 때도 있고 진짜 심할 때도 심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좋아졌다는 말을 그러면서 살살 좋아져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좋아지는 사람도 많아. 어땠어? 저요? 응. 똑같았는데 몇 점 수준이었어? 지금까지 치료한 거요? 100점 만점에? 100점 만점에 저는 30%였는데 지금은 35%. 그렇게 안 났어? 몰라요 그런 거 아직.
엄마가 다시 얘기해봐요. 전체적으로 한 50%. 예? 처음부터 치료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%. 50? 왜냐면은 이제 다른 게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그것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. 아까 뭐가 어떻게 좋아졌어? 소리 음성 틱이랑 그런 거는 지금 한 70% 좋아지고요. 음성이랑? 음성이라는 거는 이제 응응 그리는 거 하고 코도 훌쩍거리는 거 있었거든요. 그런 게 70%? 예예. 예. 그런 거는 이제 70% 좋아지고 운동틱은? 지금 머리하고는 운동틱은 지금 한 50% 머리도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건 한 50%? 이 안 오는 건 아직까지 네, 합쳐서 한 50% 된다? 예, 예. 눈으로 확 드러나요. 너도 좋아졌어? 네. 엄마가 보기도? 뭐가 어떻게 좋아졌어? 흔드는 거를 많이 줄어들고요. 흔들어도 약간 이렇게 좀 근데 치료 중에 뭐 열심히 흔들든 열심히 손질든 내부드무대 이게 이제 속에 잠복되어 있는 게 몽땅 디비져서 다 분출되고 나면 할 거 없으면은 화산도 폭발해서 이제 다 쏟아져 나면 안 나오듯이 이 치료하다 보면은 중간에 더 심해졌다가 들어졌다 지가 별 변동을 다 부려.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꾸준히 이게 그럴수록 더 빨리 좋아지려나 보다 생각하면 행복해. 더 심할수록. 근데 이거 안 날라나 보다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이 나고 그냥 저 매사가 다 귀찮잖아. 그죠? 치료가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애기가 더 이럴 때는 아 이게 좀 몸에서 많은 변화가 오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. 됐어? 20%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응? 20%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20% 남은 것 같아. 제가 80% 어제 갑자기 그냥 팍 그 느낌이 좋아졌어. 이렇게 좋아지는 듯 맞는 듯 하다가 갑자기 또 팍 좋아졌다 그러고 어느 정도 되다가 또 이렇게 또 지지부진 하다가 팍 좋아지니까 그래서 누워. 근데 어땠어? 조금만 더 기다려요. 든 소리. 어제보다 더 조금 더 좋아졌어. 더 좋아져? 90%나? 안 되는데 그래 거의 안 조금만 근데 선생님 혈차는 왜 이렇게 아직도 계속 한 시간 나고 싶으니까 나는 거지 날 게 있으니까 예? 날 게 없으면 나 해도 안 나 아니 편차가 아직 한 시간 있다가 바로 나는데 그거 왜 그래요? 이렇게 상태가 아니 한 시간 있다가 나야 되니까 나는 거지 상태가 좋으면 저는 편차가 좀 줄어들지 이제 좋아지면 편차가 나도 증상이 안 생겨. 아, 3일 만에 왔네? 3일 동안 어땠어? 그냥 좋았어요. 좋았어요? 몇 점 수준? 점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냥 네, 전체적으로 그냥. 아, 그래. 100점 만점이라면 몇 점 수준이냐 말이야. 근육은 근육틱 같은데. 근육이 아니라 근육이 운동틱 같아. 거의 한 95, 거의 안 했어요. 저녁에 그냥 조금씩 하고. 95% 수준이었단 말이네. 90점 정도 엄청 좋았네. 조금 지금 표시는 거의 안 나. 조금 더 하자. 조금 더.